네, 반갑습니다. 육과장입니다.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비가 옵니다. 지금 여주 지역은 그나마 비가 좀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그러는데 뭐 지금 보니까 뭐 남해 쪽, 충청도 쪽 이쪽은 뭐 비가 또 계속 오더라고요.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 리뷰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오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! 자,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국내 투자 포인트를 몇 개 이제 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, 배터리, 그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보다는 원청 쪽, 그죠? 이런 쪽으로 좀 다시 오지 않을까. 왜냐면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. 지금 에코프로 비앱이나 뭐 난리 났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타기는 너무 솔직히 겁나잖아요. 자신 있으신 분. 전 자신 없어요. 저의 어떤 투자 성향에도 맞지도 않아요.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거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, 일단. 네. 네, 전 안 먹을게요. 그래서 LG엔솔이나 뭐 이런 것들 기존의 원청들 있잖아요. 삼성 SDI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소외당하고 있었어요. 의외로 또. 그래서 다시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. 이쪽이 조금 정리가 되고, 조정을 받고, 들어오지 않을까.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걸 좀 말씀드렸고. 그리고 철강.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소형 종목이 너무 많아요. 영세 종목들이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좀 ETF를 한번 접근해봐라.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. 세 번째는 반도체. 유효하다. 그리고 삼성이 너무 무겁잖아요. 솔직히 좀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. 미국에 함께 진출한 중소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하기가 무섭게 아주 뭐 코덱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6%가 올랐죠. 이게 참고로 ETF입니다. ETF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개별 종목들은 막 15% 20%씩 올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오늘 포스코 쪽 보니까 좀 급등을 한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철강 쪽이 확실히 좀 살아있다. 수급이. 그래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원청 쪽이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.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오르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이 지금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5% 가까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시장을 좀 이렇게 오래 지켜보고 계시면 뭐 맞춘다 틀린다 이런 걸 떠나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. 이렇구나.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돌지 않을까? 이런 게 그냥 대충 그려져요. 근데 그걸 또 맞추는 거와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. 왜냐면 내가 기존의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보인다고 하면, 느껴진다고 하면, 근데 웃긴 건 여기에 별 문제가 없어요. 그럼 줄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로 옮기기가 좀 애매해요.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.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소개한 것 중에서 제가 이제 한두 포인트 정도는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. 왜? 이쪽에 정리가 안 되니까 아직. 예, 네,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멀리서 보세요. 계속. 그리고 이제 좀 섹터별로 이렇게 쭉 꾸준히 한번 보셔야 돼요. 너무 막 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막 집중해요. 이거 오른데 저거 급등한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. 이렇게 큰 흐름 있게 올 때 이 주변에 잔가지 같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대충 사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시면 아 그래 이게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면 지금 좀 높긴 하지만 조정받을 때 사면 물리진 않겠네 이 정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시면서 종목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.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장에 집중하시고 이제 수급이 가는 쪽 이제 흐름이 있는 쪽 그런 쪽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지금은 아셨죠?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. 건설사 PF 대출 지금 난리잖아요. TV에서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뭐라고 갖고 나왔어?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. 증권주 당분간 쳐다보지 말자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아니 PF 대출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좀 문제가 됐던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증권사가 저축은행보다 PF 대출을 더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또 연체율도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. 증권사가. 지금 저축은행 쪽보다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너무 증권사 관련 주들이 좀 조용해요. 지금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요. 약간씩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라 뭐 크게 오른 게 없어서 조정이 크게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지금 리스크가 터지는 규모에 비해서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찜찜하죠. 그럼 건들지 마세요. 건들지 마세요. 자, 제가 보여드릴게요. 데이터를 하나.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금융권 업권별 PF 연체를 보면 증권사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. 여러분들 뉴스에 이것만 떠들잖아요. 그죠? 증권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. 근데 뭐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투자 부동산도 지금 터져갖고 난리가 나 있거든요. 그래서 뉴스에 간헐적으로 나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증권사를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. 왜냐면 갑자기 또 이상한 바람 불어갖고 막 배당 받을래 이러고 증권사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
당분간은 좀 지켜보자. 혹시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다 밝혀지고 빵 터져서 막 주가가 너무 급락이 나온다. 막 단기간에 막 한 1, 2주 만에 막 20, 30%씩 급락이 나온다.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증권주 같은 거 쳐다도 보시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또 문제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건설사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지금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요. 예, 이러다 보면 이제 좀 2금융권, 3금융권 이런 데도 이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. 왜냐면 1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출을 탈타하게 하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많이 없다고 그래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순자산이 자산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첫 감소하고 있답니다. 이게 이제 보통 2008년 이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런 통계를 낸 이래 자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대요. 가구당 자산이. 그래서 얼마로 감소했냐.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1년에 가구당입니다. 가구당. 1인당이 아니에요. 5억 4,301만 원이었는데 5억 2,071만 원.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주택이 최근에 조금 빠지면서 아 주택 지금 좀 사야 된다.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다라고 해서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뭐 주식 투자하는 놈이 뭐 주택 갖고 그래 그러는데 아직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없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쨌든 이 집을 사서 영끌을 해서 집을 쥐고 있을 때 가장 버티기 힘든 게 금리예요. 금리. 그죠? 왜냐면 2%대 금리를 내다가 5% 금리를 내면 말 그대로 진짜 지옥입니다. 지옥. 월급쟁이 분들은 특히나. 그래서 오늘 뭐 부동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각설하고 그래서 증권사 당분간은 조금 쳐다보지 말자.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요. 어느 증권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잘 안 돼요. 나중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빵 터져야 이미. 그죠? 주가가 이미 박살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그럼 뭐야? 우리는 이미 다 죽어있는 널브러져 있는데 아유 넘어가고 있네. 그래서 당분간은 증권주는 쳐다도 보지 말자. 근처에도 가지 말자. 갑자기 또 뭐 언론에서 뭐 배당이 매력적인 이런 개소리 하면 그거 악플 다 사야 악플. 입술에 간 새끼. 네가 나 죽이려고 이 새끼가 지금. 아셨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급이 이렇게 좀 오고 있고 어떤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종목을 좀 골라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뭐 투자하면서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뷰, 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투자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구독자가 한 만 명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시작을 할 겁니다. 근데 아직 멀었어요. 이제 1,300명이기 때문에.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도 저랑 계속 쭉 같이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멤버십 가입을 한번 해주세요. 왜냐면 지금 멤버십 가입하는 비용이 990원입니다. 그 정도는 부담 안 되시죠? 1년 해봐야 만원 정도니까 그 정도는 부담 안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보면 12만원짜리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방송하다 보면 계좌 까!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 쉴드 치려고 한 거예요. 계좌 보고 싶어요? 알았어요. 그럼 12만원짜리 가입하세요.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12만원짜리는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뭐 굳이 뭐 계좌 보겠다면 말리진 않습니다. 아무튼 990원짜리 멤버십 가입하셔서 그쪽에다가 제가 나중에 따로 조금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. 디테일하게 조금 뷰 같은 거 설명할 때 좀 러프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는 그 멤버십 분들한테 좀 풀어 드릴 거니까 좀 가급적이면 멤버십 가입을 좀 다 부탁드립니다.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990원 받아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최소한의 어그로꾼들 있잖아요.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용도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그 멤버십 가입한 거 갖다가 따로 또 좋은 활동도 하고 할 거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과장이었습니다.